청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00억 규모의 청주페이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충전 금액의 10%를 미리 넣어주는 인센티브 지급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산남동에 사는 주부 A씨. 월 초가 되면 서둘러 청주페이 충전 최대 한도인 50만 원을 채워넣습니다. 살림하면서 어차피 쓸 돈이라면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데다 연말 정산 시 30% 소득 공제까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주가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전을 좀 많이 해서 쓴 편이에요. 지난해 말 기준 청주페이 회원 수는 17만 391명. 대형마트를 제외한 청주 시내 거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청주페이를 1,200억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던 인센티브 10%도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어가지고 지금 10% 인센티브를 계속 추진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연장하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시민들의 청주페이 활용도에 따라 발행 규모를 2,7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